일단 한인 사회가 그냥 어떨 것이다라는 이렇게 상상은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. 왜냐면 아는 교포들도 많으니까. 아,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틀렸어요. 뭐라고 그래야 되지? 굉장히 한국적이고,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또 미국적이고,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, 너무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고, 깜짝 소식은 제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요? 몰랐다가 등장할 때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누군지 말씀드릴 순 없고, 이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. 대박. 유세윤 씨는 어떠세요? 확실히 이제 이전 시즌 이제 한국편의 분들하고 닮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확실히 있거든요. 다른 점은 서로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달라요.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이전 시즌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자녀의 유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. 근데 이번 미국 편 같은 경우는 자녀 유무도 물론 고민이 되지만 그보다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거리더라고요. 지역, 사는 지역. 워낙에 이제 크잖아요. 그게 미국이 크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을 그렇게 멀면 만날 수 있을까?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고. 그리고 한국 편보다 이제 남자 멤버들, 여자 멤버들끼리 서로 조금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대해서. 지금 내 마음이 누구로 향하고 있고, 더 솔직하게. 그리고 뭐 그런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전 시즌에서는 못 봤던 모습들이다 맞아. 느꼈어요.